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NH농협은행 대출 상담사 이유리 대리예요. 고객님, 오늘자로 대출 신청해 주셔서 제가 상담 안내차 연락드렸고요. 1시간 있다 좀 전화 주세요. 아, 네, 1시간 뒤에 연락드릴게요. 네. 어디십니까? 저희 NH 농협이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때문에 그러시나요? 실직자 대출 때문에요. 대출 때문에요? 예. 담당자분이 따로 있으신 거 아니세요? 통화 안 해보셨나요? 아, 근데 제가 피싱인 줄 알고 전화, 확인 전화 제가 드린 거고요.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시고,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지원 상품이에요. 담당자분과 정상적으로 상담 한번 해보시고, 네, 진행 인사 있으시면 담당자분께 말씀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그래, 아까 됩니다. 전화가 왔는데, 머리 깎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네네. 1시간 후에 전화를 좀 달라 그랬거든요. 아, 그러시면 제가 담당자분한테 전화 드리라고 메모 전달 좀 해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네, 고객님, 연락드렸던 NH농협은행 대출 상담사 이유리예요.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네, 고객님, 필요하신 자금은 얼마 정도 되세요? 한 1,500? 생활유유 자금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거세요? 예. 실례지만 직장인이세요? 아니면 사업자세요? 아, 지금 실직 상태예요. 한달 조금 안 됐네요. 오늘까지니까 계약이? 네, 고객님. 네.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네. 고객님, 제가 일단은 본인 확인차 인증번호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고객님,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죠? 네, 고객님, 당연히 아니죠. 네. 주민번호 13자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아, 됐어요. 안 와요. 못 믿겠어.